2020년 월성 온라인 현장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장기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온라인 현장 설명회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첨성대 계림을 지나 이제 월성으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입니다. 이 구간은 현대까지도 지금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옆에 보이시는 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월성해자의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요 일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성벽 쪽에 가시면 2017년에 인골이 출토되어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인신공의 사례로서 성벽이 본격적으로 쌓아올라가기 전에 제사를 지낸 흔적입니다. 요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보완 조사를 시행하였고 거기에 대한 발굴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조사 과정에 대해 PPT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이번 성과에서 말씀드릴 구역입니다. 계림에서 월성으로 들어가는 이 진입로 부분, 그리고 인골이 나왔던 이 서성벽 부분,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이것은 월성의 이런 둘레에서 북서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계림에서 월성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콘크리트 도로를 드러낸 상태입니다. 자갈돌이 아직 깔려 있고, 그리고 옆으로는 근대에 만들어진 이 물이 빠지는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파괴했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유구가 파괴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부분이 돌을 표시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발굴하는 범위인 이 구간은 1m 내외의 깊이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 구간을 조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심 건물지가 있었던 데 맞춰 뭔가 유구가 확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돌 열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유구를 최대한 피해서 기준 토층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교란 범위를 파악하고 기준 토층을 넣게 됩니다. 그 밑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려조선 시대까지 있었던 도로 유구들이 쭉 파악이 되고 또 그 하부에서 이런 적심 건물지가 확인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 토층의 모습이고요. 이 층의 역순으로 있었던 순서를 통해서 유구가 어떻게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당연히 아래쪽이 먼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위로 갈수록 늦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석축해자가 있고 그 위에 1차 도로 유구, 적심 건물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려조선 시대까지 쭉 진행된 2차 도로 유구가 있었다고 대략적인 순서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기준 토층이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유적 조사 과정에서는 맨 처음에 이 기준 토층이라고 하는 깊게 파는 테스트 피트, 이 유구가 어떤 순서로 퇴적되었는지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 아래쪽에는 수혈해자라고 해서 그냥 구덩이를 파서 만든 해자가 있었습니다. 구덩이만 판 상태에서 물을 채웠던 그런 해자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석축해자, 돌로 쌓은 해자라고 해서 석축해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저 잔자갈이 많이 보이는 저 도로면이 포함된 유구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순서를 바탕으로 맨 아래에 수혈해자, 구덩이로 판 해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석축해자, 돌로 쌓은 해자가 있었고 그 위에 그 도로 유구를 만들어서 이제 월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호 석축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쌓은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좀 더 깔고 상부성률로 열이 평행하게 호환을 더 보충했는 게 그냥 추가로 설치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석축해자 위에 바로 위에 저 도로와 달리 있었던
적심 건물지가 있었던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적심 건물지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적심을 만들고 그 위에 초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기초를 다진 다음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형태가 이 건물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적심에 대해서 보면 또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하나가 5cm 내외의 돌로 채운 적심도 있고 15에서 20cm의 큰 할석으로 채운 게 있었고 5에서 10cm의 그 강돌로 채운 적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가장 적심 깊이가 얕게 나타난 구간인데 그럼에도 거의 1m 구간 내외를 보여주고 있으면 더 깊은 구간은 1m 20 내지 1m 10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대가 재미있는 것이 모두 그 동서 방향으로 긴 그런 건물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건물지가 쭉 배치되고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계림 옆에 역시도 동서 방향으로 긴 건물터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월성이란 왕궁 근처에 정연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간청터가 이렇게 좀 규격에 맞춰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좀 비교해 볼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도로유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유구입니다. 도로유구는 지금 저 적심 건물지 뒤에 뒤편에서부터 월성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쭉 긴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로 노면, 그러니까 도로의 표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잔자갈과 덤성이 강한 그런 흙들이 섞여서 나오는 양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저희 주차장에 새석을 까는 구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새석을 깔음으로써 이제 먼지도 날리지 않고 뭐랄까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많이 지나가도 그 도로 표면이 유지되는 그런 기능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로 모식도에서 보시면 측구 시설이 없고 그 위에 도로 표면과 도로의 몸체라고 할 수 있는 노체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우측열에 구획성열이라고 해서 이 성열들이 쭉 확인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측구 시설은 없지만 이 도로의 우측 경계는 좀 추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도로의 경계면이 어디까지 갈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아마 이 대지가 남은 공간이나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5m 이하의 소형 도로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잔존 상태도 그 월성에 가까울수록 좀 잘 남아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잔자갈과 큰자갈을 섞어서 노면이 많이 남아있고 아래쪽으로 갈수록은 이제 사질 점토기가 더 많고 그 자갈은 좀 적게 남아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제 조사를 피트를 넣어서 이 구덩이를 파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신라 단계에 도로가 먼저 구축이 되었고 적심 건물지와 동시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서 있는 이 고려조선 시대까지 존속했던 이 도로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그 선후 관계를 보면 석축해자가 있고 적심 건물지가 있고 그리고 처음 최초로 만든 통일신라 시대 도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고려조선 시대까지 간 도로 유구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노면은 당시 사용했던 도로가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뒤섞여서 나오곤 합니다. 도로의 노면 아래에 있는 그 노체, 그 몸체를 만들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의 축조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섞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유물을 가지고 시기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유물을 봤을 때 1차 도로는 노면과 노체 모두 통일신라 시대 유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2차 도로인 경우에는 노체에서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에 썼던 자기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 도로의 시기가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자 유물을 담당하고 있는 박미라입니다. 여기 놓여져 있는 유물은 도로유구, 적신건물지, 기아무지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모두 토기와 기아들입니다.
보로 요구입니다. 2차 노면, 2차 노체, 1차 노면, 1차 노체에서 출토되었으며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은 1차 노체에서 출토되었습니다. 1차 노체에서 출토된 이나문 토기인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스탬프로 찍은 모양입니다. 적심 건물지입니다. 적심 건물지는 적심 3에서 적심 8에 출토되었으며 주로 종장영선문 이나문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종장영선문은 한 줄로 된 스탬프를 이렇게 연속으로 찍은 무늬입니다. 1호 기화무지입니다. 1호 기화무지는 전돌 기화 토기가 출토되었는데요. 기화는 통일신라 시대의 기화이며 시기를 알 수 있는 연화문 수막새는 8세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화 기화무지입니다. 2화 기화무지도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이며 시기를 알 수 있는 막새는 9세기 때 막새입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 도로가 또 조성이 되고 또 바로 옆에는 건물지가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주 이곳 현장은 신라 역사의 일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학술보좌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세부적인 구조와 그 변천 과정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년대 말까지 월성해자 조사를 저도 참여를 조금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해자들이 이렇게 쭉쭉 연못층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걸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것을 보니까 원래 하나로 되어 있던 1호 해자가 두 개로 분리된다는 그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이제 지금까지는 뭐 문지라고 생각했던 건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진행해서 연구를 해봐야 문지인지 다른 성격의 건물인지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자 내부에서 나온 뭐 유기차라든지 무기물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신라 당시의 식생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당시의 생활상까지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를 기원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월성 발굴 조사하고 있는 박정재라고 합니다. A지구는 월성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성 성벽의 축조 양상과 축조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서성벽과 남성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성벽 단절 구간에서는 성벽의 축조 과정에서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한 인신공의 인골이 두구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인골이 놓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골은 형질학적인 분석을 통해 50대 남성과 여성 항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골 발치에는 인골과 같은 시점에 놓인 토기도 확인되고 있어 인골이 놓인 시점을 유추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안 조사를 통해 인골은 성벽을 쌓기 전 기초를 다지는 기저부의 유기물이 많은 층에 사람을 놓은 후 유기물이 포함된 흙을 층층이 10cm 이상 두께로 덮고 본격적으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인골 주변 유물의 출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성벽 축조는 석축시설, 수평성토 구간, 경사면 성토 구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석축시설은 유기물이 많은 층 바로 위에 1m 크기의 큰 할석을 배치하였고 그 위로 작은 할석들을 비스듬히 쌓아 올리며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평성토 구간은 마사토와 자갈 등을 사용해서 수평적으로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며 경사면 성토 구간에서는 성질이 다른 흙들을 번갈아 가며 경사면에 맞춰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성벽 축조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성토 재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벽 성토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김상민 연구원과 안소영 박사에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성 A지구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월성은 흙을 주 재료로 사용한 토성으로서 마사토, 점질토, 불맞은 흙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서성벽 확장 조사 구역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점토를 뭉개어 흙 덩어리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흙 덩어리들은 성벽을 쌓는 주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흙 덩어리들은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르고 특정하지 않고 경사면에 따라 아래부터 위로 층층이 쌓아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월성은 분말 형태의 흙을 층층이 쌓아올린 것뿐만 아니라 점토를 뭉개어 흙 덩어리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쌓아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월성은 토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축조에 이용된 양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채성부에서 보시면 이 흙으로 쌓은 층 사이에서 두께가 1cm가 채 안 되는 얇은 두께의 검은색 재층과 흰색 재층이 번갈아가며 조성된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재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였을 때 이 백색의 재층에서는 벼의 입, 그러니까 볕집에서 유래한 식물 규소체가 높은 비율로 확인이 되었고 이 재층이 곧 볕집을 태워서 만든 재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토성벽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 볕집 재층의 물성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성벽 보완 조사를 통해 인신공해 인골의 출토 정황을 확인하였고 성토 재료와 축조 방법 등 서성벽 축조 양상의 일면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서성벽 축조와 연계된 고환경 시료 분석 및 층위별 출토 유물의 분석을 통해 월성의 축조 연대를 검토하고 월성 성벽의 구조에 대한 토목공학적 검토와 남성벽 발굴 조사를 통해 서성벽과 남성벽의 축조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검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와서 현장 보고 야, 정말 대단한 토목 구조물이다. 정말 잘 쌓은 하나의 토성이다 라는 이런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층 자체가 아주 얇은 띠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점토 덩어리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흙이 가지고 있는 물성, 즉 성질을 아주 잘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벽 자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고심을 많이 해서 쌓은 하나의 어떤 성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성벽 구조들은 월성보다 좀 시기적으로 앞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서울의 풍납도성의 어떤 성벽 축조 기법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백제와 신라의 성벽 쌓는 토성 쌓는 기술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층위를 보니까 마치 그 성을 쌓을 때 그 나뭇잎이라든가 나무 가지를 그 넣어가지고 그 부엽층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던 비슷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 보니까 볕집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넣은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재가 확실한지 안 한지 일단 전문가 선생이 판단할 일이지만은 그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실험 고학의 측면에서 볕집을 구해다가 한번 태워가지고 그 재의 색깔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볕잎에 보통 플랜트 오팔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리질 물질인데 볕잎으로 우리가 사람 몸을 긁으면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들이 있는지를 보기도 보고 또 얼마만큼의 많은 볕집을 태워야 저 정도의 재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겠고 어쨌든 이 성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재도 놓고 나뭇잎도 놓고 여러 가지 넣는 이유는 그 마치 톡이나 기와를 만들 때 거기에 비짐이라고 들어가는 물질이 있습니다. 모래나 아니면은 바위를 깨서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조개를 빠서 넣는다거나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건데 일단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성 해자는 현재 그 계림에서 월성 내부로 이어지는 도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실제로 사용했던 도로인데 그 도로 아래쪽에 통일신라 시대 도로를 우리 연구소가 조사하면서 확인한 것이죠. 이 도로뿐만 아니라 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적신 건물지도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1호 해자라고 해서 하나의 긴 해자로 봤던 이 해자가 1-1호, 1-2호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월성의 북편에 접해 있었던 해자가 통상적으로 저희 5개라고 계속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월성 북편의 해자가 5개가 아니고 6개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성 해자 조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지만 저희가 이어서 서성벽에 있는 구간과 그리고 A지구, 서성벽에 바로 인접해서 내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월성에 대한 조사를 보다 더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하면서 깊이 있는 조사 성과를 확보하는 것을 앞으로의 목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지구 성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연구소가 예전에 인골이 나왔던 그 지점을 확장하면서 인골뿐만 아니라 성벽의 축성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A지구 성벽 축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에는 A지구 내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